네, 지금 양시장에서 뭐 하락 종목,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고요.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인데, 자, 하락 종목 다섯 가지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분석할 종목, 어떤 종목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초록빛 미디어를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NFT 사업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사실 이제 지난 10월 이후에 상승폭이 좀 컸다가요. 최근에 이제 뭐 전반적인 섹터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꺾였습니다. 좀큰 폭으로 좀 꺾였지만 오늘도 이제 6%대 이제 7% 가까운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인 업종의 좀 분위기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좀 조금은 이제 좀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 좀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초록빛 미디어가 좀 꺾였지만 저는 좀 다시 봐도 될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컨텐츠업 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K 콘텐츠주 관련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그 IP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방송국 중심의 주도가 이제 콘텐츠 업계의 주도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힘의 구조가 갑가을 한마디로 갑가을이 콘텐츠 주로 좀 옮겨왔다라는 부분에서 맞아요. 초록빛 네. 미디어 뭐뿐 아니고요. 이제 컨텐츠 이제 좀 컨텐츠 업종 자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컨텐츠 사업에 대한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IP 확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1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초록빛 미디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 C2 미디어, 오로라 미디어, 뭐 그리고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김종화 프로듀서 등 9개 미디어 제작사가 함께 이제 얼라이언스를 좀 맺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들이 협업,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 쪽에 대한 강화가 일단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은 좀 꺾였지만 네. 메타버스 NFT 사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미 뭐 빗썸코리아 그리고 YG 플러스 뭐 버킷 스튜디오 등과 함께 협업을 맺고 있는 부분 사실 그 어떤 지금 기업보다 그 동맹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다, 업체들이 네. 많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 이제 컨텐츠주 전반적인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컨텐츠 중에서는 초록빛 미디어 저는 좋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갑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바뀌었어요. 왜냐 글로벌 네. OTT 들어오면서 채널이 너무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가 그렇죠. 굉장히 어떤 중요해진 작품을 그렇죠?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고 그 작품을 통해서 뭐 NFT 사업이라든지 뭐그 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제작사가 어떤 작품 하나의 작품만 이렇게 잘 돼도 그렇죠. 사실 이렇게 빵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맞아요. 사실 이렇게 좀 중소형주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실적도 뭐 좋진 않지만 개선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이런 컨텐츠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뭐 적자 구조이거나 사실 수익 면에서는 좀 가져갈 수 없는 좀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은 좀그 세력이 좀 주도 세력이 좀 바뀌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좀될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도로 봤을 때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460억에 영업이익은 적자로 마이너스 86억 정도를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외형적인 성장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좋을 기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고 시장 보면 또 윤여정 씨가 그렇게 또 많이 나오고 계신데, 그또 소속사 엔터사도 또 이렇게 인수하는 지금 네. 분위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여튼 초록빛 미디어가 좀 사세 확장이라는 게 네. 앞으로의 좀 성장성 기대할 만한 측면인 것 같고,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은 매매 전략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네. 지금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조정이 3,000원에서 3,300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뭐 전고점이 4,200원 정도 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입꼬리를 좀 달고 내려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4,000원 선으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3,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조금 짧게 잡아드린 거 이제 추세가 꺾인다거나 이제 업종 자체에 좀 흐름이 좀 확 꺾인다 한다면 1차적으로는 좀 이제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록뱀 미디어 일단 버틸 만한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이런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M&A 이슈도 있고 또 뭐 그 노사 간의 뭐 그 재판에서도 이제 소송권이 이제 마무리된 게 나와 있고. 네. 또 그것보다도 좀 최근에 그 지금 급락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7일 날 상장을 했고요. 상장한 이후로 사실은 그래도 주가가 좀 견조하게 잘 이어져 갔습니다.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도 그리 사실 좋지는 못하고 이제 업황과 그 업종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장 초에 10만 원 선을 잘 지켜갔었는데요.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 연이은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가격이 좀 뒷받침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거래일 전부터 10만 원 아래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부분이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좀 급락하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상장에 따른 그 보호해서 물량이 출회라는 부분을 가장 크게 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같은 게 좀 걸려 있는 그 기간에는 그 미리 지금 좀 3거래일, 4거래일 전부터 조금은 좀 매도 성향이 좀 짙어지면서 기관 역시도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맞게 사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9월 상장 이후에 지금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가격이 좀 빠진다, 저점을 계속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큰 변동을 보여주진 않았었어요. 뭐 10만 원에서 11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번 이 10만 원 선을 좀 뚫고 내려갔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어떤 관점으로 다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수급의 타이밍이 그렇죠. 수급이 좀 변화가 있다는 거. 수급이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끊기면서 지금 이렇게 좀 빠졌다라는 부분은 보호해서 물량에 대한 부분 빠지는 부분과 함께 당분간은 이제 수급 면에서 조금은 좀 여의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그 대우조선해 양과의 그 기업 결합 M&A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지금 기업 결합 거부권을 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유가 그렇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우리 국내 선사들이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독과점을 우려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좀 시장이 좀 다르게 여러 가지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좀 주가가 더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기업 결합이 혹시라도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인데 일단은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좀 마련해 둔 부분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럼 다른 쪽으로 또 다른 또 신사업이라든지 뭐 사실 지금 조선사들은 뭐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거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유지했던 건 사실은 좀 아니다라고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한번 좀 추세가 꺾였다라는 부분은 이제 업황 자체가 다 같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조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일단 분위기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그게 못하다는 면에서 지금 이제 좀 꺾였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대중공업은 제가 지속적으로 10만 원, 11만 원 선을 유지를 할 때는 비중 축소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네, 네. 10만 원 선 이탈했다라는 부분에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추후 다시 제 매수 관점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과는 M&A 붐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대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좀 가치를 보여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업황에 대한 부분을 네. 봤을 때 지금 이제 수주는 잘 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한 2년 내에는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지금 후판 가격도 철광석 가격도 지금 다시 저점으로 또 안정세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사실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좀 많이 있어요. 뭐 수주라는 부분도 올해 수주에 대한 부분도 괜찮았고 업황 자체 네. 시장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또 이제 갑과 을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장에서는 누가 갑이냐. 지금은 조선사가 사실 갑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게 좀 단순히 비례하지는 않는 지금 주식시장은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그 흐름 자체 추세라는 부분이 지금 아직은 이제 조선업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관망을 네, 좀 하고 네. 있다고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 더 떨어진다면 좀 더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련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비에이치 좀 분석해 볼까요? 네. 네. 일단 뭐 BH뿐 아니고요. 뭐 최근에 반도체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뭐 이제 폴더블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어지는 뭐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OLED 시장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BH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방 사업인 스마트폰 시장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네. 스마트폰 시장 중에서 지금 뭐 최근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아이폰 실적 호조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BH 역시도 아이폰 13 프로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네. 그에 대해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뭐 2020년 이후로 사실은 조금 추세는 좀 꺾였지만 거기서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시장은 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전방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그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5G 안테나 그리고 PCM 배터리 보호회로 사업에도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사업 매출처를 좀 다양화한다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뭐 최근에는 뭐 가격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가격이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낙폭을 근데 좀 축소하고 있네요. 네, 오늘 네. 5%대 하락 보이다가 지금 축소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좀 과도는 아니죠.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은 이제 좀 숨고르기에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최근에 상승 흐름과 함께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BH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정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굳이 뭐 손절하신다거나 비중 축소하실 단계는 좀 아니다라고 업황과 함께 종목에 대한 뷰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BH도 역시 버틸 종목 그러면 손절과 목표 정말 제시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요. 네. 네, 가격대는 2만 1,000원대에서 뭐 매수 가격이면은 적당할 것 같고요. 네, 네.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2만 4,000원 한 번 더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추세가 또 다시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요. 네. 해당 종목은 관심 충분히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BH 역시 버틸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오늘 와이라노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